도구 소독하는 방법은 여러분 분무기에 소독액이 담겨 있는데요. 잘 보세요. 이거 결합을 미리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얘도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소독하는 거 별거 있겠어요. 골고루 분무하시면 돼요. 골고루 분무하시면 돼요. 조별로 하세요. 저 보고. 축축히 젖을 정도로 분무해 주시고요. 여기 구멍. 여기 구멍. 여기 구멍에도 뿌려주세요. 그리고 요 물꼭지 있죠? 얘도 소독할 건데 얘는 안에까지 용액이 들어가야 되고요. 한번 흘러야 되니까 열고 흘려주세요. 그리고 요 실리콘 패킹이 두 개 있죠? 두 개 다 적당히 뿌려주시고요. 요 볼트 있습니다. 볼트. 볼트에도 뿌려주세요. 뚜껑 경우에는 뚜껑에도 골고루 분무하시되 바깥쪽은 소독할 필요 없어요. 골고루 분무하시되 특히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냐면 여기 홈 있어요. 홈.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는 홈 말고 긴 홈 있죠. 여기 안에 보면 이음새 고무가 들어가 있어요. 네, 여기 부분에 분사하듯이 이렇게 골고루 잘 뿌려주시면 돼요. 뿌리시고 이 상태로 올려놓고 대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에어락도 소독할 거예요. 에어락은 분해를 합니다. 뚜껑 열고요. 뚜껑 열고 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 빼고 특히 여기 고무, 여기 실리콘 부분이 발효조 안으로 삽입이 되게 돼요. 얘를 잘 소독하셔야 되고 바깥도 하고 안쪽에도 이렇게 용액을 넣어주시고요. 골고루 분무해 주세요. 여기저기 소독 끝났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나무 주걱도 소독하시고요. 그 다음에 숟가락, 수저도 소독하세요. 그리고 도구 같은 것들은 소독이 완료된 뚜껑 있죠? 뚜껑 위에다 다 올려놓으세요. 책상에 안 닿게. 소독. 수저도 소독하셔야 돼요. 수저는 씻어서 소독해서 여기 위에 올려놓으세요. 비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손잡이까지. 나무주걱은 손잡이까지 다 하세요. 손잡이까지. 손잡이 뒤로도 저을 겁니다. 나무주걱에 있는 스티커 떼주세요. 저 왔다 갔다 해서 앵글 잡기 힘들죠. 실습 수업이라 제가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스티커가 너무 안 떼진다. 그럼 그냥 두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물 적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떼벗기듯이 벗겨지잖아요. 그렇게 다음 주에 미리 좀 해놓으세요. 캔들은 다 따셨나요? 캔 위에 있는 효모들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혹시 캔을 열었는데 효모가 없었던 적 있나요? 라면 스프 같은 거 다 있었죠? 자, 소독이 완료됐고요. 소독이 완료됐으니까 자, 저 보세요. 저 보셔야 돼요. 여기 안에 소독액이 남아있잖아요. 저기 주방 가서 이렇게 바닥에 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물꼭지를 다시 결합을 하시는데 여기서 좀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볼트를 잘 보세요. 볼트를 열죠. 열고 실리콘을 하나만 빼서 넣고 실리콘 끼고 볼트 끼는 겁니다. 근데 이 볼트가 자세히 보면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툭 튀어나온 부분이 발효조 바깥으로 가게, 발효조 면에 닿지 않게, 이해 가세요? 그리고 얘를 정말 밀폐를 정성스럽게 하고 싶은 마음에 금방 하면 돼. 자, 끝까지 꽉 조이시면 이 실리콘이 이렇게 마찰 때문에 우그러지면서 그 틈으로 애기 새요. 그러니까 너무 막 하실 필요 없어요. 적당히 안 돌아간다 그러면 거기서 딱 스탑하시고 그 다음에는 얘가 새는지 안 새는지 테스트 결합한 다음에 뚜껑 열지 않은 상태에서 기울인 다음에 여기 물꼭지 달려있겠죠? 근데 물꼭지 잠궜기 때문에 물이 나오면 안 돼요. 그 상태에서 소독액을 적당하게 분사해서 얘가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까지 한 상태에서 대기 좀 해주세요. 툭 튀어나온 부분이 발효조 바깥 부분으로 발효조랑 닿지 않게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조별로. 자, 얘네는 물로 헹궈내는 제품이 아니니까 그냥 물 헹구시면 안 돼요. 예, 저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되죠? 네. 자, 이렇게 테스트 하시면 돼요. 기울여서 여기다가 약을 막 뿌려보면 잠근 상태면 안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얘 안 새죠? 이 상태가 돼야 됩니다. 간혹 새는 애들인데 그러면 일주일 뒤에 보면 맥주 없어져 있어요. 고인 거 다시 좀 버려주세요. 모든 조가 다 준비됐으면 바로 다음 거 시작할게요. 물로 헹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 강좌들이 업로드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홈페이지 가면 확인할 수 있나요? 올라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어우, 저는 이렇게 제 얼굴 보면 이상하고 그래요, 저. 다 되셨죠? 자, 제가 할 수 없이 한 조의 실습을 어느 정도는 대신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얘가 별로 맛이 없어서 제가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아 그건 다음 주. 요 캔을 이거 안 세는 거 확인하셨어요? 네. 안 세죠? 이거 세면 다음 주에 오면 맥주 없어져 있습니다. 시흥시청에서 몰래 이제 회식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그냥 부으세요. 지금 다 보고 하세요. 뜨거운 물 갖고 오실래요? 자 이제 가열한 물 갖고 오세요. 조별로다. 브루스타 불부터 먼저 끄셔야죠. 네, 잡고 계실래요? 네. 그래서 뜨거운 물 부어서 좀 녹일 거예요. 자 이거 어차피 하루 종일에도 계속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 되면은 이렇게 돌려가지고 잘 끊으세요. 그리고 자 거기 안에 있는 뜨거운 물을 요 안에 부으실 건데 얘네는 내열 플라스틱이어서 뜨거운 물 펄펄 끓는 물로도 관계없습니다. 넣는데 자 주의사항 뜨거운 물 여기 보세요. 나중에 다 후회합니다. 안 보시면 뜨거운 물을 요 발효주 안에 다 넣지 마시고 한 200ml, 300ml 정도 남겨서 걔는 캔에 부으세요. 그리고 캔에 있는 거 숟가락으로 다 녹여가지고 그 물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설탕도 따가지고 1kg씩 올려놨는데 설탕도 다 녹이세요. 네, 설탕도 발효주에 넣고 시럽이랑 같이 녹이겠습니다. 다 넣으세요. 1kg짜리 다 넣으세요. 그냥 실습하시는 수강생분들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의미가 없습니다. 뜨거운 물 드세요. 다 넣지 마시고 예, 요 정도. 오, 뜨거워요. 계속 잡고 계시면 잘 하시고요. 벽면 긁어가면서 아니 한 번만 하시면 돼요. 그만 숟가락으로 네, 설탕 넣으세요. 숟가락으로 벽면까지 잘 저어서 다 녹여주세요. 조금 뜨거워지는데 잘 하세요. 여기 있는 것까지 다. 캔 안에 있는 거 녹였으면 캔 안에 있는 것도 발효주로 이제 부으시면 돼요. 숟가락으로. 네. 여기는 캔 색깔 보일 때까지 다 녹이시면 돼요. 지금 넣으면 안 됩니다. 효모는 지금 넣으면 안 돼요. 이따 식혀서 넣어야 돼요. 효모 넣으면 큰일 납니다. 일단 넣으세요. 걔는 그냥 한쪽에 한 분이 녹이시고 네. 올려놓으세요. 올려놓고 네. 효모 안 넣으셨죠? 네. 네. 네, 부으세요. 설탕 부으세요. 나무주걱으로 꼼꼼하게 녹이세요. 다 녹이셔야 돼요. 완전히. 자, 그렇게 하시면서 조별로 한 분씩은 지금 우리 두 번째 스테인리스 용기 가열하고 있죠. 대부분 조가 지금 보니까 부탄가스가 다 됐어요. 부탄가스 교체해서 가열 한 번씩 해주세요. 잘 녹았는지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기울여서 바닥을 직접 보세요.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다
다 녹여한 녹았는지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기울여서 눈으로 직접 보세요. 안 녹았죠 아직? 안 보세요. 잘 녹았는지 확인하는 거는 이렇게 기울여서 눈으로 직접 보시면 돼요. 여기 중심부에 특히 많죠? 네. 다 보세요. 다 녹았는지 확인하는 방법 눈으로 직접 보시면 돼요. 다 보세요. 잠깐만요. 잘 녹았는지 확인하시는 방법. 여기 무슨 사양 만드시나요? 눈으로 직접 보시면 돼요. 아직 많이 안 녹아있죠? 발효조가 긁히지 말라고 나무주걱 쓰는 거예요. 발효조가 기스나면 안 돼요. 기스나면 그 안에 이제 세균들이 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운 재질이면 괜찮아요. 그리고 다 녹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시면 돼요. 안 녹은 거 맞죠? 다 녹이셔야 돼요. 자, 이제 다 녹이신 조는 저기 냉장고 안에 들어가 보면 차갑게 식혀놓은 생수가 있어요. 조별로 생수 8개씩 가져가시면 돼요. 조별로 생수 8개씩. 아, 그건 양조학자들이 밝혀놓은 공식이에요. 네. 네네, 공식이에요. 네. 어? 찢어졌네. 아직 생수 부으시면 안 돼요. 다 하신 거예요? 안에도 부으셨어요? 다 녹이신 조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아직 절반 안 됐고요. 네 조. 모든 조가 다 녹이면 그 다음 단계 할게요. 어디야? 잘 녹이셔야죠. 방법 있나요? 녹았나요? 다 녹았어요? 17,000원인가 그래요?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요? 저 가격은 잘 모르겠어요. 자, 다 녹이신 조 뿐만이 아니라 아직 안 녹은 조. 다 녹았죠? 저 보세요. 이제 생수를 부을 건데요. 우리가 오늘 만들 맥주의 양은 몇 리터로 할까요? 한 18리터에서 20리터로 할게요. 이거를 부으시는데 이제 주걱은 다 빼시고요. 주걱은 저 헹궈서 이제 놓으세요. 쓸 일 없어요. 네? 계속 넣다 보면 섞여요. 관계없습니다. 자, 물을 부을 때 저희가 이제 처음에 그 산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막 저어야 돼요. 근데 그냥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안 적고도 위에서 높이 떨어뜨리면 젖는 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다만 이거 하실 때 주의사항은 네, 보이세요? 이렇게 물을 떨어뜨려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죠? 그냥 나오게 해야지 꼴꼴꼴꼴 나오게 하면 사방으로 다 튑니다.
이렇게 해서 조별로 모든 조가 이거 다 부수세요. 사이좋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주걱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한번 헹구시면 됩니다. 주걱 한 조가 좀 들고 계실래요? 헹구지 마시고. 그래도 물 넣고 한번 섞을게요. 네, 다 보세요. 옆에 눈금이 그어져 있으니까 눈금을 잘 확인해 보세요. 눈금을 확인해 보세요. 네? 네. 더 높이. 여기는 왜 세 분밖에 안 계세요? 근데 마지막 병 부을 때는 양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너무 많이 만들면 맛이 없으니까 20리터 넘지 않도록. 눈금 보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은 거품 눈금을 보시면 안 돼요. 밑에 액체를 추정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볼 수 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눈금 있죠? 눈금에서 이렇게 비추면 안 되고요. 안에서 이렇게 비추면 정확히 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거품 높이가 있어요. 그걸 좀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 부어보세요.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프레쉬로 안에서 이렇게 비춰보면 돼요. 눈금 쪽으로. 훨씬 잘 보이죠? 지금 여기서 이만큼은 거품이잖아요. 이게 출렁대는 게 이 실제 높이입니다. 18리터밖에 안 됐죠? 20리터까지 맞춰보세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거 아직 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 안에서 바깥으로 비춰보면 이렇게 비추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금 거품 높이죠. 네, 진짜 출렁거리는 게 수면이죠. 한 20리터 왔네요. 다 부으신 거죠? 네, 여기 좀 딱 맞게 됐어요. 한 번만 저어주세요.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프레쉬를 켜고 안에서 비춰보시면 돼요. 훨씬 잘 보이시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거품 높이고 출렁거리는 게 액체 높이인데 20리터 된 것 같네요. 다 부으셨어요? 18리터 좀 넘는데 좀 진하게 드시려면은 부으셔도 되고 남기셔도 돼요. 별 의미 없어요. 그 정도 차이는. 네? 자, 보시는 방법은 프레쉬로 이렇게 비추지 말고 안에서 비추면 잘 보여요. 아, 근데 거품 높이가 감안되어 있으니까 아까 물 3.5리터 정확하게 드셨죠? 네, 그러면 안재도 비디오예요. 네, 다 드셨어요? 네, 이 상태로 가만히 계세요. 이거 소독된 숟가락이죠? 자, 이렇게 안에서 후레쉬를 비춰보면 훨씬 잘 보여요. 18리터. 네. 하나 더 넣으세요. 네. 20리터 맞추신 조는 자, 주걱으로 한번 저어주시고 이제 주걱은 쓸 일이 없으니까 헹궈주세요. 다 되신 조부터 자리에 앉을게요. 자, 온도계 있어요. 조별로 온도계. 온도계 소독해주세요. 온도계. 온도계 소독하시고 액체 중심부에 꽂아서 온도를 재주세요. 온도. 뿌리고 한 15초 정도 기다렸다 넣으시면 됩니다. 온도를 정확하게 재려면은 칠판 보세요. 아무데나 꽂으시면 안되고 액체가 이렇게 차있잖아요. 좌우에 중간에 찔러넣으시고 찔러넣는 높이도 위아래 중간 여기에 그 빨간 점이 오게끔 감으로 잘 넣어서 몇 도인지 보시면 돼요. 대부분 원래 물이 더 차야 되거든요. 지금보다 아까 왜냐면 뜨거운 물 넣었는데 그 온도에서 효모를 못 넣잖아요.
그래서 아주 찬물로 해야 온도가 에일효모 온도에 한 20도대로 떨어지는데 지금은 온도가 좀 높을 수 있어요 조별로. 근데 그래도 그냥 효모 피칭할게요. 관계없어요. 온도 각각 각자 재서 온도 완료된 지는 저한테 불러주세요. 몇 도인지. 뭐 사실은 별 대중 없지 않을까요? 한 아니에요. 한 30초면 충분히 재져요. 21도요? 딱 좋네요. 몇 조입니까? 몇 조요? 몇 도죠? 몇 조예요? 거의 다 22도, 21도대로 들어오네요. 몇 조죠? 바이젠조는요? 내일 냉장고 제일 안쪽에 있던 차가운 물이었나 봐요. 자 그러면 자 비중을 잴 건데 우리가 알코올 도수 알기 위해서 효모 뿌리기 전에 비중을 잽니다. 자 비중 잴 때 이 물꼭지를 책상 바깥쪽으로 좀 튀어나오게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메가즙을 받으세요. 메가즙을 받는데 자 잘 보세요. 그냥 받으시면 거품이 생기니까 이렇게 직각으로 막 때려붙듯이 하지 마시고 기울여서 벽면 따라서 살살 하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받으시냐면 50mm 표시된 곳까지 받아주세요. 소독 안 해도 됩니다. 실린더랑 비중계는 소독 안 해도 돼요. 50mm 눈금거져 있는 곳까지 부어주세요. 그리고 조별로 비중계를 용액안에 실린더에 넣고 이렇게 동동 띄워주시면 됩니다. 익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비중계 좀 줘요. 알려드릴게요. 액체 위에다가 얘를 올려놓게 되면 물 위에 동동 뜨죠. 그리고 보시면 제일 위에는 이렇게 1.000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1, 10, 20, 30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자, 읽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아마 대부분 조가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을 거예요. 40에서 50 사이에 이 수면과 만나는 지점을 읽는 거예요. 수면과 물과 만나는 지점을 읽는데 대부분 여기에 지금 4랑 5 사이에 걸쳐 있을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자 그러면 1.0까지는 기본으로 읽어요. 그러면 이게 한 칸에 2입니다. 2 그죠? 네. 10단위 사이에 눈금이 5개 있죠? 네. 여기에 걸쳐 있으면 1.0까지 읽고 그 다음에 1.042 이게 아니라 1.042
한 칸 아래에 있다.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어중간한 데 있다. 그죠? 1.043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비중 못 읽으시면 맥주는 만들 수 있지만 내 맥주가 몇 도인지 모릅니다. 이거 심하신 분들은 종강할 때까지 비중 못 읽는 분들 있어요. 한 기수에 한 세 분씩은 꼭 있습니다. 영사 2예요? 제가 불러주시면 제가 맞게 읽은지 확인해 드릴게요. 몇 조죠? 엠버 2조 몇이라고? 1.0 자, 스타우트죠. 필스너 다 비슷할 거예요. 왜냐면 표준 도수에 맞춰 놓은 원액캔이어서. 자, 세르베자 멕시칸 세르베자 043이요? 다음에 엠버에일 블론드, 오스트레일리안 블론디 돌아가면서 확인해 볼게요. 고급 스킬 나왔죠? 네, 제대로 읽으셨습니다. 인사해 봐요. 앞으로 좀 땡겨줘. 2도 아니고 40도 아니고 42 되겠죠. 1.042 맞나요? 엠버일 042 042 어디죠? 세르베자 042 042로 알고 계세요? 2나 3이나 큰 차이 없어요. 괜찮아요. 보는 각도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서. 여기 엠버일인가요? 그냥 있는 척 하는 거예요. 4라고 볼 수도 있고 각도에 따라서 3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공사 3이요? 스타우트죠? 4 필스너죠? 네. 네, 맞습니다. 다행히 모든 조가 잘 읽으셨고요. 이 실린더에 있는 맥주는 여기 안에 다시 넣으시면 안 돼요. 자, 지금 효모 뿌릴게요. 효모 뿌려주세요. 효모를 요 안에 그냥 이렇게 슥슥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실린더에 있는 거는 한번 드셔보세요. 돌아가면서 조금씩 드셔보세요. 설탕물 맛이에요. 잠깐만요. 자, 효모 넣으셨으면 뚜껑 닫아주세요. 뚜껑. 뚜껑까지 닫은 조는 에어락 설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에어락. 에어락 잘 보세요. 뚜껑 닫고 에어락까지 설치할 건데 여기 안에 이 딸랑딸랑 하는 거 박수추 같은 거 들어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면 금이 하나 그어져 있어요. 이 금까지 이 비커에 물을 좀 받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부어보세요. 미리 끼워 놓으시면 안 돼요. 아,
발효되기 전이니까 달달하죠. 이제 다음 주에는 단맛이 없어져 있을 겁니다. 예, 이제 뚜껑 닫으시고요. 머리카락이 들어있네요. 단백질 비어 괜찮아요. 안 저어도 돼요. 뚜껑 꽉 닫으세요. 뚜껑을 닫고 에어락을 끼세요. 뚜껑을 먼저 닫고. 에어락 빼세요. 여기서는 왜 말을 안 들으시죠? 뚜껑을 닫고 에어락을 빼세요. 젖지 마세요. 효모 넣고는 젖지 마세요. 그냥 바로 뚜껑 닫으시면 됩니다. 뚜껑 완전히 닫고 에어락을 껴서 끼세요. 네? 물이든 소주든 알코올이든 액체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야 공기가 차단, 그 공기가 차단되니까. 네, 들어가진 못해요. 자, 다 되셨죠? 좀 더 넣으셔야 돼요. 여기 위에 표시된 데까지. 네, 그냥 거기다 부으세요. 네, 이 정도도 지금 여기 소독약 한 번 더 뿌려서 주세요. 아, 이 정도도 돼요. 괜찮습니다. 다 되셨으면 에어락까지 꽂았으면 자리에 앉으실게요. 마지막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에어락 잘 설치가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다른 조 좀 기다리겠습니다. 에어락 꽂은 실리콘 어디 갔어요? 네네네. 이거 소독 한 번 더 하시고요. 뚜껑 어디 있죠? 에어락 뚜껑? 이러시고 소독 한 번 하죠. 다음 주에 이제 단맛이 사라져 있을 거예요. 네, 이 정도면 됐습니다. 더 안 들어갈 거예요. 네, 끝까지. 아니에요. 다, 이거 닫아야 돼요. 다 되셨죠? 여기 좀 보세요. 다 되신죠? 여기 좀 보세요. 밀폐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뚜껑을 누를 겁니다. 누르면 여기 안에 있는 공기가 어디론가 빠져나가지 못하겠죠. 여기로 올라올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밀폐가 잘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끌어오르죠? 이러면 밀폐가 잘 된 거예요. 다 눌러보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물 역류해요. 다 되셨죠? 이게 지금 혹시 주중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이 화요일이죠? 한 목요일 저녁 때쯤 와가지고 발효조를 보시면 전기밥 그 밥솥에 추운 흔들리는 것처럼 계속 얘가 딱딱딱딱 흔들릴 거예요. 안에서 발효가 되고 있으니까 그 반응이 끝나면 이제 발효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계속 이제 부글부글 움직일 거예요. 목요일쯤 와서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그리고 혹시 이쪽 그 여기 담당하시는 분한테 가시면 여기에 붙일 수 있는 포스트잇 같은 거 좀 달라고 좀. 예, 좀. 잘 됐습니다. 그 포스트잇 드릴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자, 지금 뒷정리할 건데 조별로 물품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절대로. 책상 위에 이제 설탕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행주로 잘 닦아주시고요. 얘는 일단은 바닥에 내려놓는데 살살 옮기셔야지 안 그러면 에어락에 물이 역류해서 발효조 안으로 들어가니까요. 살살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여기 정리 한번 1차적으로 해주세요. 행주로. 아니 없어진 것 같아요. 조구랑 충족량은 어떻게 할까요?
로 뭐 좀 한 거 같죠? 그동안 계속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나. 예. 네.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거 만들 건데 조금 더 재료를 좀 업그레이드하고 똑같은 원액 캔으로 만들어도 맛이 좀 더 좋게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별도로 크게 뭐 수업하거나 이런 일은 없고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실습 지도 정도만 할 거고요. 제가 지금부터 오늘 했던 순서를 말씀을 쭉 드릴 테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자, 제일 처음에 일단 물을 데워야 되죠. 원액 캔 녹여야 되니까 물 데웁니다. 뜨겁게 팔팔 끓여요. 20리터 다 끓이는 게 아니고 한 3리터에서 4리터 정도 끓이시면 돼요. 그리고 깨끗하게 세척한 발효조, 소독된 발효조에다가 원액 캔을 따가지고 넣죠. 그리고 미리 준비한 뜨거운 물을 발효조에 넣습니다. 다 넣지 마시고 캔 안에 조금 넣어가지고 캔 거 숟가락으로 녹이죠. 이렇게 해서 설탕까지 녹였어요. 그쵸? 그 다음에는 생수, 차갑게 식힌 생수를 이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맥주 목표량에 맞춰서 부어서 넣습니다. 대부분 아마 한 20리터 딱 맞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3.5리터짜리 물을 데웠죠. 그리고 저 캔이 한 1리터 될 거예요. 그러면 4.5리터 됐죠. 그 다음에 물 16리터 넣었으니까 한 20리터에서 한 20.5리터까지 21리터까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고 나면 효모 뿌리기 전에 온도 재입니다. 효모가 좋아하는 온도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효모를 뿌리기 전에 온도 재요. 온도 잰 다음에 아마 차갑게 식은 생수를 넣었으면 대부분 온도가 별도로 조절 안 해도 오늘처럼 다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효모 뿌리기 전에 뭐 해야 되죠? 비중 재야죠. 실린더에다가 물꼭 재워서 받습니다. 실린더에서 오늘 비중을 확인하고 기록한 다음에 효모 뿌리고 뚜껑 덮고 에어락 소독 한 번 더 해주고 에어락에 물 해서 꽂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밀폐 확인 눌러줘야 되죠. 뽀글뽀글 올라오면 끝나는 거예요. 저기 안에 지금 발효실 구경 안 하신 분이 있으면 그 수업 대개 가시기 전에 한번 문 열어서 보시고요. 어두운 곳에서 발효해야 되니까 마지막 분은 꼭 불을 끄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안에 온도는 요새 날씨가 맥주 만들기 워낙 좋은 계절이어서 지금 냉난방기를 달긴 했으나 별도로 가동을 안 해도 지금 20도더라고요. 딱 방 안에 온도가 딱 좋아요. 그래서 저 온도 상태로 일주일 두면 다음 주에 발효가 아마도 완료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맥주를 만드는 거여서 캔 안에 동봉되어 있는 일종의 번들 효모를 쓴 거예요. 얘네 효모의 상태는 솔직히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네, 효모 맥주 종별로 효모의 특징이 세분화돼서 넣어놓은 게 아니라 그냥 무난한 효모를 애들이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효모가 복불복입니다. 재수 없으면 되게 비리비리하고 거의 다 죽어가는 효모가 우리 조 효모일 수도 있어요. 그런 조는 다음 주에 왔을 때 발효가 거의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것대로 공부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병입하고 진행할 거예요. 다음 주에 뭐 할지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에 오늘처럼 이걸 똑같이 한 번 더 할 거예요. 똑같이 한 번 더 하는데 설탕 대신에 건조 몰트 익스트랙트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효모를 새로 나눠드릴 거예요. 캔 안에 있는 효모는 제가 버릴 겁니다. 그리고 좋은 고급 건조 효모를 제가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건조 효모를 좋은 걸 쓰시고 그 다음에 필스너조, 블론드조, 세르베자조 이렇게는 홉도 넣을 거예요. 향이 훨씬 더 풍성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홉도 한번 다 냄새도 한번 맡아볼 거고요. 원하시면 한번 씹어보셔도 좋으나 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엄청 써요. 그걸 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오늘 했던 것 중에서 왜 설탕을 이걸로 바꿨고 왜 이런 걸 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드릴 거예요. 어떤 요소를 바꿨더니 업그레이드가 되더라 하는 걸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음 주는 오늘처럼 일찍 오실 필요는 없고요. 7시 정각에 수업을 시작할 거고요. 수업도 비교적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한 것 중에 질문 있으세요?